네, 나이 들수록 단백질이 중요한데요. 단백질 중에 최고는 산양유 단백질 아시죠? 산양유 이봉규 TV 특별 할인하는데요. 100% 네덜란드 산양유고요. 미국 초유 단백질 함유했고요. 동물성, 식물성 단백질 6대 4로 황금 배합했고요. 초저분자 피시콜라겐, 콜라겐까지 들어오고 있고요. 유산균 4종 세트 들었는데요. 080-710-5555 전화하셔서 문의하시고요. 이봉규 TV 추가 할인 이벤트 하는데 원래 4통에 59,800원이고요. 두 세트, 한 세트에 네 통, 두 세트에 여덟 통에 119,600원인데요. 굉장히 싸게 파는 겁니다. 080-710-5555로 전화 주세요. 단백질로 건강합시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살아나고 있는데요. 기분 좋아하실 것 같은데 축구도 16강에 올라갔고 자, 전화 한번 연결해 봅니다. 지금 뭐 바쁘셔서 전화 받으실래나? 그래도 한번 연결해 봅니다. 기분 좋으실 것 같은데. 바쁘신가?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유, 대통령님. 기분 좋으시겠는데요? 축구가 이렇게 끝나가지고. 아주 속 시원합니다. 예, 16강, 가서, 예. 그동안 밤을 새면서 제가 축구를 봤걸랑요. 아이고 이거 저 피곤하실 텐데 그럼 체력 관리가 되시나요? 업무가 또 엄중하신데. 아니 대한민국 축구를 응원하는데 그거 힘을 내야죠 제가. 그럼 누가 힘을 냅니까? 아니 또 새벽에 잠 못 주무시고 그러면 이제 뭐 열 국무에 지장이 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대한민국 사람들은 축구와 예. 또 술과 음악과 이런 거에 딱 풍류를 즐기는 거 민족인데 아니 뭐 이봉규 박사님은 뭐 일본 분이세요? 아니 저는 업무가 뭐 엄중하지 않으니까 제 개인이 뭐 유튜버니까 저는 일이 뭐 조금 지장 받아도 상관없지만 아유 대한민국을 저 운전하시는 이 대통령 자리에 계시니까 혹시 제가 걱정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화이팅하지 않으면 누가 화이팅을 그 선수들 길을 살려줍니까? 야 멋지시네. 아니, 그걸 문재인이가 살려줍니까? 이재명이가 살려줍니까? 야 강력하게 나오시네. 아 요즘 지지율 올라가니까 좀 힘이 나시는 모양입니다. 네. 힘이 나죠. 네. 아니 그 선수들 손흥민 선수. 네. 그리고 감독 그 벤투 감독하고 네. 다 그 제가 힘을 줘요. 아니 이봉규 박사가 힘을 줍니까? 뭐 김갑수가 힘을 줍니까? 그 갑수 얘기는 하지도 마세요. 그놈 얘기를 왜 하고 그래요? 저기 간신히 저 잊어버리고 있는데. 아무튼 그랬습니다. 네. 그나저나 대통령님의 그 지지율이 지금 40% 가까이 올라갔어요. 예, 그럼 이제 뭐 이제 쭉 크리스마스 때는 한 뭐 50%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지금 네. 그 전광판을 제가 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제가 전광판을 보지 않아도 또 더가웃에서 화로하는 소리가 들리더만요. 그래서 저는 일관된 원칙으로다가 지금 처음 문제도 그렇고요. 네. 며칠 전에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네. 그 국정원에 제가 그 대대적으로 제가 인선을 가했거든요. 그렇죠. 그거 잘하셨어요, 네. 진짜. 대기 발령을 제가 대량으로 시켰습니다. 아니, 100명 넘게 그냥 싹 정리하셨더구만요, 그냥. 예. 국정원의 원래 목표인 대공 업무, 예. 속보 수집 이런 것들을 제가 완벽하게 제가 할 수 있도록 부활에 대한 그 대공 첩보 그거를 제가 부활시켜 놓기 위해서 제가 기반을 닦고 있는 걸랑요. 아 혹시 부활 노래 부르시고 그러시지 않으시죠? 아 그 롤리나이트 좋아합니다. 방황규 씨 팬이어가지고. 아니 근데 동백 아가씨를 불렀다고 이제 더 탐사에서 개구라를 쳤는데 동백 아가씨는 못 부르신다고 그러던데요? 아니 동백 아가씨 그 동백섬이고 제가 가본 일도 없고 잘 부르지도 못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러게 요즘 그러면 약주를 어디서 드세요? 그런데 안 가시는 건 저희가 알고 관저에서 드시는 저는 약주 내 들켰나 그거 몰래 먹는데 요즘 아 저도 집에서 무지하게 먹거든요 우리 대통령 예. 먹으면 또 와이프가 눈치 줘가지고 제가 몰래 먹거든요 요즘에 아 저 김건희 여사가 눈치 주시는구나 아이고 남편들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 우리 대통령님도 보니까 띠동갑이시더라고요. 아 그럼요. 김건희 여사하고 저도 띠동갑이거든요. 아 띠동갑이고 뭐고 그
와이프가 눈치 주는 건 아주 따가운 거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아, 이 띠동갑이니까 이게 나이 차이가 좀 나니까요. 오히려 더 좀 무서워요. 혹시 엄처씨가에 계시나요? 아니 뭐 조용하시네요. 그건 국가 기밀입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저는 엄처씨야가 아니라 저는 경처씨야에. 예. 아니 그거는 내가 금초시몬인데. 아니 저 대통령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뭐냐면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업무 개시 명령 화물연대 딱 내리고 강력하게 지금 막 드라이브를 거시니까 올라가거든요. 이재명 구속하면요 50% 무조건 넘습니다. 이재명 언제 구속 지금 명령 내리실 거예요? 그럼 명령 내리세요. 지금 그 김만배 씨가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고 나니까 다 자기가 재수의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말을 갑자기 뭐 내가 거짓말했다 이렇게 바꾸기 시작하는데 보십시오 이제 정리가 딱 될 겁니다. 아, 야, 그 자신감 있는 목소리시네요. 아 이재명 정리하고 문재인은 어떻게 정리합니까? 문재인도 정리해야죠. 아니 그거는 그 지금 이미 제가 그 전 정부 그쪽 그 관련자들 다 그 제가 23명인가요? 다 그 수사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게 싹 들어갔더만요. 네, 그거 한번 두고 보십시오. 제가 뭐, 아, 이것다 저렇다 제가 딱 잘라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아, 네. 왜냐면 제가 말해버리면 저쪽이 또, 제가 저렇게 나오는 거나 해가지고, 그렇지. 바로 그냥 따로, 무신대폭을 넓혀요. 예. 넓히는 게 아니라. 그러네. 아니, 근데 그 저 김기현, 지금 저 민주당 아니 국민의힘의 그 당대표 저 선언한 김기현을 몰래 비공개로 3시간 만났다고 이게 알려져 가지고요. 윤심 다시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을 당대표로 미는 거 아닌가 이런 억측이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냥 뭐 밥 한번 먹은 것 같다가 이렇게 억측을 만들면요. 그렇죠. 어? 예, 예. 아니 뭐 저는 기본으로 그 소주 딱 한 잔 까면은 바로 서너 시간이 기본인데. 그렇지. 네? 예. 그걸 갖다가 아니 12시간 먹은 사람이 제가 당대표 찍은 사람입니다. 네? 아, 그러시군요. 아, 그러시군요. 아니 그러면 진짜 윤심은 어디 있는 겁니까? 아, 진짜 윤심은 그 지금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데요. 아, 테스트 하는 시군요. 그 축구도 마찬가지로 입단 테스트가 중요합니다. 아, 그렇죠. 예, 예. 아. 아니 이봉규 박사님은 관저에 한번 오셔가지고. 24시간 그 저랑 소주 트레이닝 한번 하실랍니까? 아 저는 술 먹는 윤심이 통해야죠. 아 저는 술 먹는 거 좋아하지만 그저 제가 무슨 뭐 윤심을 뭐 얻어 봐야 저는 일개 유튜브인데 뭐 저까지 뭐 신경 쓰십니까? 그지? 아 겸손하는 거는 그거는 안용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 예. 아니 근데 부부 동반 우리 띠동갑끼리 부부 동반해서 술자리 하는 거는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도 좀 저 꽤 주량이 됩니다. 그... 아니 저 와이프 사랑합니다만은 예. 아니 그 와이프 없을 때 먹는 술이 그렇게 맛있는데 그 아이 대통령님 이거 저 방송 나가는데 아 그래요? 그 김건희 여사 들으시면 어떡하려고 이거 편집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대통령의 명령이라도 이거 저 방송은 그냥 나갑니다. 이게. 아 그렇습니까? 아 예 죄송합니다 이거. 이거 큰일 났네. 김건희 여사한테 혼나시겠는데요. 예? 이거 잠깐만 다른 거 보고 있으면 안 되나 여보가? 예, 아유 그 저 하여튼 저 이 만회하시려면은 이제 부부 동반으로 이렇게 예, 화기애애하게. 한잔 하시는 걸로 하시죠. 네. 네, 그렇게 하시죠. 예, 예, 예. 예. 하여튼 저 지지율 쭉쭉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잡아 쳐놓을 사람들 그냥 싹 쳐놓으세요. 그냥 아주 시간 끌지 마시고요. 네,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 대치님의 그 김웅국 씨하고 그 조기 축구회나 여시죠. 어? 아 예예. 예. 그러면 또 지지율 오르지 않겠습니까? 아, 그것도 보셨군요. 아 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야, 이 축구를 우리 대통령님이 이렇게 하여튼 스포츠를 좋아하시니까 자 이번에는 우리. 윤 대통령의 저 오른팔 예, 한동훈 장관 연결해 봅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예, 법무부 장관 한동훈입니다. 예, 법무장관인 거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 영 세게 나가셨대. 김의겸하고 더 탐사에 10억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셨더만요. 예, 예. 제가 예. 지난 2일 예. 서초경찰서에 예. 김의겸 의원 등을 예.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했습니다. 아, 이제 형사뿐만 아니라 이놈들 저 돈까지 싹 말리기로 나오시는 거죠, 이제 딱? 예. 10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예.
이 사람들은 10억 원 이상의 그 규모에만 집중하나 봅니다. 아, 그렇지. 그럼 뭘 또 얘네들이 놓치고 있는 걸까요? 국회의원이 본인의 책무에 맞게 행동하지 않은 것, 그 이상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야, 그러면 김우겸 금배지 날리려고 작정을 하신 거 아니에요? 예? 김우겸.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야. 이 정도로 한동훈 장관이 나온 거는 이거 작심을 했다는 얘기인데, 김어준이, 그 털복숭이, 걔는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제가 TBS를 보진 않고요. 예. 예, 다른 여러 채널들을 보고 있으니까요. 예. TBS를 볼 시간 자체가 없습니다. 아, 그럼 혹시 이봉규 TV는 보시나요? 제가 이봉규 TV를 봐야겠습니까? 아이고, 장관님 섭섭하시네. 제가 얼마나 응원을 해드리는데, 그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장관님. 그럼 제가 안 본다고 했습니까, 지금? 아, 죄송합니다. 내가 안 본다는 거, 예. 제가 모든 걸 거겠습니다. 이봉규 박사님 뭘 거시겠습니까? 아우, 자꾸 걸라고 그러세요, 저한테. 아니, 지금 뭐지, 거시죠? 아니, 유튜브가 걸 게 뭐 있습니까, 제가. 그렇다고. 아, 무슨... 채널 거시죠? 저는 방송에서 다 잘리고, 그저 이거 하는데, 제 입을 이것도 막으셔야 되겠습니까, 장관님? 예,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아, 바쁘시니까. 워낙 또 깔끔하게 일하시느라 바쁘시니까. 아, 이분은 뭐, 틈이 없어, 야. 틈이 좀 있어 보이는 우리 안철수 의원님 연결해 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당대표 될 사람 나야나.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예. 아이고, 지금. 좋습니다. 아, 그 여론조사 보신 모양이구나. 그죠.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안철수 의원님이 1등 하셨더구만요. 아시아 투데이 RN서치에서 나온 거 보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1등입니다.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여기에 당대표 선언한 사람 위주로 했기 때문에 나경원 전 대표가 빠졌어요. 그래서 1등이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왜? 저처럼 뚝심 있는 사람 또 어디 있습니까? 아, 그러세요? 아, 그러면 1등 자신하십니까? 축구 보시지 않았습니까? 네, 축구하고 안철수 의원하고 무슨 상관이세요? 그 벤투 감독의 철학과 제 철학이 닮아 있습니다. 아이고, 억지로 갖다 붙이시기는 뭐가 닮아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아, 벤투 감독이 처음에 한국에 와서 굉장히 좀 한국 스타일에 맞지 않는 축구다 비판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근데 저도 새정치 비판 많이 받았는데요. 예. 결국 벤투 감독 16강 진출해 냈습니다. 예, 예. 저도 윤석열 정부 창출에 기여했고요. 아유, 거기다 갖다 붙이시는구나 또요. 아니, 갖다 붙이다니요. 아, 죄송합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끝까지 당 대표 밀고 나갈 사람 나야나 안철수 말씀드립니다. 아, 예. 야, 좀 요즘에 신이 좀 나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 조사에서요, 아시아 투데이가 RN서치에 의뢰한 조사는 그 당대표 선언한 사람 위주로 했는데 안철수 의원님 1등, 김기현 후보가 9%로 2등이고 황교안 전 대표가 8.8%로 3등인데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두렵습니까? 황교안 대표. 어떻게 안 보십니까? 두렵습니다. 예? 그래요? 저 강해진 난철수입니다. 그것보다 계속 선언하지 않고 간 보고 있는 자 누굽니까? 그 간 보기 하면은 저 실례지만 저 안철수 의원이 1등인데 어디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유,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저 더 이상 예전에 간철수 아닙니다. 지금은 그럼 무슨 철수예요? 아, 스트롱 철수, 깡철수입니다. 야, 깡철수구나. 이제 강철수도 아니고 깡철수로 예. 거듭나셨구나. 그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아, 예. 그저 황교안 대표의 그 상승세가 무서운데 조금 그 목소리가 커지시는 거 보니까 약간 두려움을 좀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뭐 이렇게 교감이 좀 있습니까? 당대표 좀 밀어준다 뭐 이런 뭐가 있습니까? 저희는 말하지 않아도 잘 통하는 사이입니다. 아, 윤석열 대통령은 술을 좋아하셔서 술 잘 먹는 분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안철수 의원은 술을 잘 못하시잖아요.
저는 콜라요. 제로 콜라 좋아합니다. 아, 그것도 제로 콜라야 또. 아유. 예. 그 저 진빔이나 그 뭡니까 잭다니엘 이런 그 럼에다가요 콜라 넣어서 그냥 럼콕을 쫙 이 정도는 돼야 이 사나이죠. 아유, 좀 콜라. 아닙니다. 그렇게 사나이성을 강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사나이 아니세요? 안철수 의원은? 저는 당대표가 될 사나이입니다. 아, 그러면 목소리만 크게 하면 무슨 뭐 사나이인 줄 알고 자꾸 이렇게 소리만 질러대셔. 목 안 쉬어요? 강철수,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안 참... 전국 각지 돌아다니겠습니다. 오, 전국 돌아다녀서 뭐 하시게? 아, 그 위원회를 만들어야죠. 이거 뭐 목소리가 좀 우물우물한 위원회 무슨 위원회 만들어요? 아 당원들과 소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무슨 소통이요? 아 지지율을 끌어올릴 보관을 만들어야죠. 이거 봐 이거 그냥 별 것도 없이 그냥 자기 지지율 끌어올리려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뭐 센 거 이게 나와야 될까? 센 거 행동하는 게 되게 말하면 세집니다. 뭐야 진짜. 아니 그렇게 저 정치하셨어 되겠어? 예를 들어서 그냥 문재인 확 때려잡든가 이재명 확 때려잡는 무슨 보관을 딱 내놓고 이렇게 나오셔야죠. 아이 참. 지지율 올릴 보관을 내주십시오 하면 바로 내줍니다. 누가 내줘요? 당원들이요. 아니 그 안철수 의원님을 지지하는 팬클럽 뭐 이런 게 있어요? 개딸들처럼 뭐 있어요? 아 당연히 있죠. 몇 명이나 됩니까? 실망입니다. 그러니까 해보질 않았어요. 이거 봐, 이거 봐. 뭐 얼마 없네. 얼마 없네. 이러니까 이거. 예? 그래도 그 이봉규 TV 구독자들은 다 제 팬 아닙니까? 아유, 그건 저 제가 말씀 못 드려요. 안철수 의원 팬이라고 제가 말씀 못 드려요. 물론 안철수 의원 팬들도 상당히 있겠지만 또 다른 분들 미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니까. 아유 실망입니다. 저 지금 분당에 제가, 또 가봐야 됩니다. 아 예, 제가 이제 비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지율 예. 올리려면요 손흥민 선수하고 친하게 지내세요. 그래 같이 저 밥도 먹고 이러면 지지율 팍 올라갈 겁니다. 손흥민 선수. 손흥민 선수 그 어떻게 해야 만나죠? 이거, 그 위원회를 만들면 됩니까? 이거 무슨 맨날 위원회나 이 아이고 안두세요. 아이고 뭐 이렇게 아르켜줘도 위원회 같은 소리 하고 앉았으니. 아예 들어가세요. 예 열심히 전국 돌아다니십시오. 네. 자 그렇다면은.